자, 이제 오른다리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왼다리 단단하게 고정한 상태에서 일자, 팔자 모양 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일자로 만들어주시고 무릎 살짝 구부릴게요. 왼무릎. 그리고 이 오른발을 먼저 발 뒤꿈치 이렇게 무릎을 바깥쪽으로 오픈해주시고 발끝으로만 서볼게요. 골반 오픈. 그리고 가능하시면 얘를 가져와서 허벅지 가까이, 그리고 사타구니 가까이 가장 안쪽에 세워볼게요. 발바닥으로 왼쪽 허벅지를 강하게 밀어내주시고 오른무릎은 바깥쪽으로 넓게 펼칩니다. 가능한 만큼만 해주시면 돼요. 중심 잘 잡아주시고 두 손 가슴 앞에 합장. 여기서 홀딩합니다. 자, 이제 두 손 풀어서 손등으로 무릎을 한번 툭 치고, 그렇죠. 손등으로 툭. 그리고 이 다리를 손을 사용해서 빼볼게요. 천천히. 괜찮아요? 예, 흔들릴 수 있어요? 중심 잡는 게 어렵네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럼요. 중심 잡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호흡을 고르고 중심을 잡고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오른다리에 힘을 실어서 무릎을 살짝 구부려주시고, 그렇죠. 왼다리 이렇게 오픈. 이렇게 오픈하실 때 무릎을 바깥쪽으로 돌려서 골반을 살짝 넓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다리를 가능하시면 사타구니 가까이, 불편하시면 허벅지나 종아리 혹은 그냥 바닥에 대고 계셔도 돼요.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바로 가슴 앞에 합장. 여기서 홀딩합니다. 자, 봐드릴게요. 상체가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숨은 쉬세요. 집중해야 돼. 네. 좋아요, 좋아요. 천천히 손 풀어서 왼손 등으로 무릎 한번 터치, 그리고 왼손으로 발목 잡고 바로 내려오셔도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집중. 집중하는 게 어렵죠. 자, 이제 다시 발등 한번 꾹꾹 눌러서 발등 마사지 한번씩 해줄게요.